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이 오늘 왜 이 엔터 3사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직접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엔터 관련 주식은. 네, 상승이 또 임박해서. 상승이 임박했습니까? 왜 이게 그날그날 오르는 거예요? 미치겠네, 진짜. 오늘 오를 주식이니까. 어제도 그날 또 오르는 거예요, 하필.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우주항공도 왜 그날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회를 주질 않아, 이게. 네. 그럼 말을 좀 끝까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지금 틀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늘요? 네. 오늘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아시죠? 부담 같진 않은데. 네. 그냥 네. 그 있잖아요. 해외여행이 풀리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조금 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행주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풀리면 연예인들은 더 먼저 갈 거란 말이에요. 해외 이런 거는 콘서트 하러요? 아니 그런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그 좀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맨날 저기 우리 막 요즘에 방송 프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항상 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촬영하겠습니다를 촬영하였습니다. 자꾸 여기 네티즌들은 사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그러는데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촬영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조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얘기는 네티즌 다 그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왜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모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제작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제작을 다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 좀만 풀리면 이제 이런 뭐 대형 기획사나 이런 데서 네. 연예인들 그 좀 진출이 좀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어떤 지금 콘서트 같은 게 다 막혀 있는데 사실은 저기 콘서트를 해야죠. 일단 이 엔터테인먼트 3사는 콘서트를 해야 돼요. 그 일본의 3대 돔 투어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일본이 왜 나오냐면 일본을 찍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원더걸스도 원래 미국으로 박진영 씨가 데려가서 예전에 그때 한번 키워보려다가 미국으로 좀 바로 갔던 게 좀 그런 것 같았고 그 보아 씨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일본을 찍고 일본을 점령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미주 유럽으로 가보는 건데 뭐 BTS가 워낙에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들 용기를 갖고 이제 뭐 미주 유럽도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일본 3대 돔 투어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네. 예. 그게 이제 좀 풀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미 여행주가 풀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도 지금 예 그런 흐름에서도 네. 제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투자하잖아요. 근데 의식의 흐름에 누가요? 제가요. 근데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 하는 게 바보 짓이 아닌 게 뭐냐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소비가 일어나고 그럼 그 소비재를 파는 업체들은 그 순서대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게 그냥 던져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네.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뭐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저기 여행을 가기 전에 뭐 얼굴을 이제 꾸미려고 시술을 받으러 가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던지는 건데 의식의 흐름대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네네. 다. 네, 이게 그냥 툭 던져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심리를 알아야,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말씀대로 트렌드를 읽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네. 엔터테인먼트 3사가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네. 일단 엔터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콘서트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 측면에서 더 좋다.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투자 의견이 또 나와서 오르기도 했었고 네. 무엇보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면 투자자분들은 아 이제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네. 한마디를 해주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엔터주로 봐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좀 먼저 기술적인 매력이 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많이 올랐다는 게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지금 늦었잖아요. 늦었죠, 지금. 지금 늦었어요, 노랑풍선이랑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디냐면 박스권 상단이에요.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뚝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이거 우리가 널빤지가 천장에 있는 어떤 밀실에 갇혀있어요. 그 밀실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웬만한 주먹의 힘으로 안 되겠죠. 어퍼컷을 날려야 그 널빤지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엄청 강력한 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미 널빤지에서 탈출하고 나면 늦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참 좋은 여행하고 노랑풍선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던 때가 언젠가요? 5월 중순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박스권 상단을 갔을 때. 지금 저 이거 보시면은 참 좋은 여행의 그 차트랑 참 좋은 여행의 5월 26일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5월 26일 정도 지금 나오죠. 여기 참 좋은 여행에 여기 지금 어제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어제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5월 27일 있죠. 27일 여기 5월 27일 여기 있죠. 여기 예, 보이세요? 여기랑 자 보세요. JYP 엔터테인먼트 여기랑 어때요? 여기까지 보면 비슷하죠. 여기까지 보면 저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자, 기술적으로 분석을. 비슷하지 않아요? 네. 5월 27일 참 좋은 여행, 5월 27일 날 참 좋은 여행과 6월 1일에 JYP 엔터테인먼트 차트.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JYP도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면, JYP요? 참 좋은 여행 비슷하겠죠? 네. 저는 그런 의미요. 뭐 전혀 다른 월봉으로 두 개의 볼까요? 회사를 가지고 차트를 똑같이 직접 비교하는 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아 그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전혀 다른 업종이랑 네.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의 PER, PBR을 비교하는 건 네. 말이 안 되는데 기술적인 움직임을 비교하는 거는 무슨 업종이건 무슨 다른데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존중합니다. 기술적인 움직임은 그래서 좀 더 그 자신 있게 PER, PBR을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의 PER과 제지 업종의 PER을 갖다가 제지 업종이 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비해 PER, PBR이 낮죠? 싸네요? 네, 이건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 JYP 엔터의 기술적인 받고, 부분은 말이 돼요. 네, 다른 네. 것도 또 봐주세요. 아, 또 봐드려요? 네. 지금 그 월봉으로 보면은 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게 어느 기준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냐면 그거는 5월 달에 많이 올랐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5월 달에. 맞죠? 근데 길게 보면은 박스권이잖아요. 전부 다.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다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SM은 조금 저기 올라갔고. 그렇죠? JYP랑 YG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답답한 박스권. 지금 1년짜리 박스권이에요. JYP도.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12월 달에 기록했던 그리고 그 전에 9월 달에 기록했던 그리고 2021년 5월 달에 기록했던 전부 다 이 4만 원대 벽에 막혔던 이 자리 있죠?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게 왜 막혔냐면 여기 2018년에 고점 여기가 있거든요. 넓게 보면 이게 여기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아 이제 박스권 상단에 왔으니까 팔아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갔기 때문에 네. 그런 후발로 상단 돌파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네. 가져온 거죠. 엔터 3사 반대하시면 박스권 상단에서 파셔도 돼요. 박스권이다. 그 박스권을 뚫을 만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엔터 3사의 하반기 라인업 아닙니까? 네. 하반기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라인업이 좋아요. 네. 일단 SM이 네. 그 저기 지금 NCT 드림 얘네가 잘 나간대요. 지금 그 나 혼자 산다 봤더니 샤이니의 네. 막내였던 태민 씨가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분이 16살인가 14살 때 샤이니가 나왔거든요. 그분이 지금 30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SM은 네. 너무 그러니까 동방신기 HOT 하면 정말 오래된 사람이어서 얘기 못하겠는데 하여튼 HOT 동방신기 그쪽으로 이어진 계속 네. 샤이니 나오고 근데 아직까지도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의 그 티켓 파워가 강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후속 보이그룹이 도대체 누구냐, SM은. 근데 NCT가 지금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NCT가 지금 앨범이 나오면 100만 장이 팔리더라고요. 지금 100만 장 팔렸어요. 이번에 신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렸고, 그래서 NCT를 이제 역사책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HOT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그 라인업을 이어요? 예,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엑소도 지금 다 군대 가시죠. 그게 계약 7년 차 정도 그리고 남자 보이그룹이 군대 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잘 내려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신예가 나와야 돼요. 근데 NCT가 지금 잊고 있다는 거. 이게 괜찮고 SM은 남자 그룹이에요. SM은 지금 사실 걸그룹이 약해요. 근데 엑소가 또 6월 7일 날 나온다. 지금 며칠 뒤잖아요, 또. 엑소가 뭐
뭐 군대 갔다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티켓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랑 NCT 그 대를 이었던 그 남자 가수들 여기가 포진하고 있어서 SM이 좋고 그 다음에 JYP는 걸그룹이죠. 무조건 이거는 니쥬 트와이스 있지잖아요. 삼각편대잖아요. 이게 근데 트와이스가 너무 센데 너무 센데 트와이스도 이제 7년 차 막 이렇게 넘어 7년 차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계약이 7년 기준으로 갱신하게 돼서 7년 기준. 그래서 항상 7년이 위기예요. 그때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멤버들 간에 불화가 있거나 이래서 깨지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랑 재계약을 해버리거나 하면은 커다란 캐시카우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와이스가 지금 6월 9일에 컴백을 하잖아요. 근데 니쥬는 4월 달에 이미 데뷔를 했는데 니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일본 돔 콘서트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지금 트와이스 초창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아, 소장님 트와이스 니쥬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몰라요. 저 몰라요. 센터밖에 모르는데. 목소리 톤이 밝아지시는데요. 아, 밝아졌다고요? 네. 그리고, 감정에 솔직하시죠? 그리고 있지도. 있지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있지 몰라요. 자주. 몰라요. 전 모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볼이 빨개졌는데. 아니요, 저는 왁스 이런 사람 좋아해요. 왁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래서 4월달에 니쥬 있지가 컴백했는데 지금 둘 다 성과가 좋아요. 니쥬는 원래부터 일본 공략하려고 만든 그룹이고 일본인 멤버. 그리고 있지도 잘 되고 있고 트와이스 끝판왕이 등장한다. 6월 9일날 역시 이게 크고 2PM 물론 2PM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6월 말에 돌아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자 그룹들은 보니까 다 군대 갔다가 와서 완전체가 컴백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SM은 또 걸그룹이 약한데 JYP는 보이그룹이 약하다는 그 문제 때문에 네. 지금 또 6월 5일 또 지금 다 6월 달에 지금 커다란 게 있어요. 6월 5일 9시에 첫 방송되는 거 이거. 월드와이드 보이그룹 프로젝트. 이 제목이 라우드로 지금 적혀져 있는데 싸이랑 박진영 씨가 뽑는 거예요. 보이그룹을. 이게 또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JYP가 너무 걸그룹이 강한데 보이그룹까지 장착을 하면 더 강해지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요즘에 요거 재미 보고 있다라고요. 지금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가 솔로로 나와요. 지금 세 번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블랙핑크의 제니가 먼저 솔로로 나왔죠. 대박 쳤죠. 그다음 메보 메인 보컬 로제 나왔죠. 또 대박 났어요. 근데 리사가 또 나와. 이게 뭐냐면 네 명의 멤버가 각기 굉장히 큰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한 명씩 솔로로 하는데 그게 더 커져. 이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효성 그룹을 나눠서 대박 난 거랑 너무 유사해요. 효성 그룹이 효성 그룹이 나도 그 별 버렸다고 하면 근데 주가는 그랬는데 대기업이었는데 효성 TNC, 효성화학 이런 거 자르니까 대박이 났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거 원래 블랙핑크도 대단했지만 이걸 나눠서 하니까 효과가 더 커져버려요. ABCD였는데 대문자 ABCD가 돼. 이게 나눠서 하면은 리사가 나온다. 그다음에 12인조 신인 보이그룹 트레저가 YG 간판 보이그룹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다들 YG에 약간 우려를 가지셨던 분들은 항상 그걸 걸렸잖아요. 빅뱅이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빅뱅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캐시카우예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치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똑같아요. 다른 제조업에서 보면 캐시카우들 있잖아요. 포스코에서 네. 철강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철강인데 빅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트레저가 지금 네. 그거를 대체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 근데 메인 보컬을 메보라고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에 뭐 꼬북자 뭐뭐 있는데 메보자잖아요. 메인 보컬 분이 그래도 메보자. 그래도 아이돌을 모르신다고요? 그래도 왁스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상식. 이런 건 아이돌을 몰라도 네. 그냥 그 겉핥기로 알 수가 우리가 있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거. 네. 네. 신 소장께서 워낙 그 소위 감이 너무 좋으셔서 늘 얘기를 하셨던 테마나 그 관련 종목은 반드시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 소장의 어떤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이 3사 가운데에서 지금 박스권이다, 이제 네. 시작이다, 긴 그림에서 봤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3사 가운데서 뭐가 제일 매력 있게 보이세요? 일단은 JYP가 맨 먼저 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SM이 엑소가 6월 7일에 나오는데 이거 좀 철강이나 다른 업종보다는 좀 얘기하기 그래요. 왜냐면 팬덤이 많고 그래서. 아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러니까 군대를 다들 늦게 가려고 하고 안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지금 막 끌고 막 안 가려고 막 늦게 가잖아요. 약간 아저씨 느낌 납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0대 때 그래도
그러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때 막 정말 달리고 싶은데 최고의 인기에서 그게 시간이 지체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그 공백기를 아무리 팬덤이 강해도 아, 좀 채우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특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군대도 앞두고 오케이, 있고 오케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MC를 준비한다. 아, 그래요? 그런 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어떤 중후한 매력이 더 멋지던데. 아,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런데 그룹으로서. 그룹으로서. 네. 그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JYP가 지금 네. 6월 9일 날 트와이스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너무 세잖아요. 근데 6월 5일 날 또 그 방송이 시작돼요. 아. 그 뽑는 아니시죠? 방법이. 트와이스 이지, 아니요. 저 트와이스는 이름을 한 명밖에 몰라요. 쯔위밖에 몰라요. 이지도 실규진밖에 몰라. 메인 보컬만. 20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단어 속에 우리 뭐뭐 하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있지를 이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이지 좋아하지 않고. 아, 뭐예요? 네. 어쨌거나 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우세요? 평소처럼 투자 의견이니까 과감하게 얘기하십시오. 투자 아, 이게 의견 그, 아닙니까? 이 또 사랑하시는 아니라.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데 투자의 관점으로 어쨌든 보고 있는 JYP가 건데. 지금 일주일 간격 이내에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순환매가 빨리 돌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그날 가잖아요. 그날 간 그렇죠. 다음에 네. 바로 그 다음 날은 저기예요. 늦어요, 늦어. 이미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일주일 안에 있는 걸로 빨리 돈다. 자,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가온 이슈가 있는 게 JYP고. JYP. 자, 그렇다면 JYP가 3사 중에 가장 매력 있다. 질문 있습니다. 왜 하이브는 안 보시는 거예요? 아, 하이브는 전 사실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몰라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 어제도 제가 분명히 모두 투어, 하나 투어가 먼저 더 간다고 했는데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이 수익률은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이브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잖아요. 뭐 이제는 좀 해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데뷔할 때는 그런 거라고 그 부모들이 막 우리 처음에 하이브 얘기는 아니에요. 하이브에는 그 신규 상장할 때 부모들이 우리 애기를 키웠으니까 막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폭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걸 막 숨기는 거죠. 구단 관계자들한테 나는 좋은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데뷔했는데 터지면 그 스포츠 선수는 완전히 출장 정지당하고 구단 손해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상장이랑 똑같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상장을 할 때 제일 좋은 자료를 다 갖다 바치고 증권사에서도 몸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정보가 없는 가운데 청약도 얼마 못 받고 몇 주 안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험도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된다. 신규, 아, 신규 상장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선수의 그 데뷔랑 똑같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데뷔를 하고 나서 학폭 논란처럼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청약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이 쌓인 거였다면은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근데 뭐 하이브는 지금 지나서 이제 여기 공모가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건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냥 물론 하이브가 워낙에 강력하고 한데 그냥 이 PER, PBR이 상당히 높아요. 보세요. PER이 2021년도 예상치가 하이브가 56배가 나오거든요. 물론 BTS 대단하죠. 대단해요. BTS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자, JYP는 PER이 2021년도 예상치가 33배가 나와요. 자, 물론 BTS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JYP에 비해 두 배를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아, 제가 그 걸그룹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트와이스, 아니, 있지, 니쥬. 어떻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캐릭터 뭐 그 있잖아요. 우리 마블도 네. 남자분들 많이 하잖아요. 티어 해가지고 네,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작가가 맨 1등이고 네. 건틀렛을 닦인 타노스가 2등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저도 그걸 해보는 거예요. 자, 트와이스, 니쥬, 있지가 있는 이 군단과 BTS가 있는 군단. 그걸 비교했을 때 등급을 어느 정도 매길까? 한번 여러분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심을 배제하더라도 걸그룹의 삼각편대가 있는 군단이 더 나아요. 아, 더 나은 게 아니라 BTS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배를 줄 동조가 되는가. 그러니까 아이언맨, 토르, 헐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언맨, 토르, 헐크예요. JYP 삼각편대는. 근데 타노스가 BTS예요. 근데 타노스가 아무리 세도 두 배 PER을 두 배 정도 줄 것 같진 제 마음에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JYP가 싸다. 알겠습니다. 싸게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JYP가 가장 싸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이브에 비해 싸다. 하이브에 비해 싸다. 네. 뭐 YG는 거론이 별로 오늘 안 됐네요. 아, YG는 보시기에 상대적인 네. 매력이 좀 떨어지는 보이 것으로. 보이그룹이 좀 약한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빅뱅의 좀 컷, 네. 그 항상 트러블이 좀 전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를 이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 발생한 이후의 수혜주로 꼽아주시면서 이제 시작이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